인간과 늑대, 인간의 길을 갈 것인지 짐승의 길을 갈 것인지. 이 영화는 이제 제가 바라는 게 딱 네 가지인데요. 새롭다, 놀랍다, 재밌다, 그리고 섹시하다. 이 영화의 세계관을 대변해서 보여주는 대규모 시위 장면은 도합 한 250m의 블루매트 작업을 했고요. 약 700평 정도를 저희가 아스팔트를 더 깔았습니다. 가장 무모한 것 중에 한 부분이 미로 같은 지하 수로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어. 천평 규모 세트에 가득 채워서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이감이라든가 구조 자체가 되게 클래식하니까요. 아치형의 미래지만 현재랑도 다 있고 과거도 표현이 되고. 디렉터 Kim chose the final design, keeping the old anime fans and getting new ones. 뭐 부품이 34개라고 하는데 총 들고 뭐 하다 보면 점점 더 많아지니까요. 행군할 때도 이렇게 무거웠나? 이게 달라요, 확실히 감동을 시작했을 때. 다른 뉘앙스, 다른 태, 다른 아름다운 동작이 나오는 거 보고 되게 신기했었어요. 모든 배우들, 모든 스태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투여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 네, 오케이.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영화로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일랑이라고 들어봤나? Eyes like fire out of the dark. 우린 늑대의 탈을 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늑대야. 저 일입니다. 제가 처리합니다.